안녕하십니까. 오늘 교육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직원들이 함께 모이는 집합교육이 불가하여서 온라인 영상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생동감 있는 현장 교육을 다 함께 할 수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나름 의미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인문도시 종로를 이끌어 가시는 구청장님 인사 말씀 잠깐 듣겠습니다. 맞아주시가라. 우리 윤동주 선생님을 우리가 무척 좋아하면서도 특히 우리 종로구가 더 윤동주 선생님을 좋아하면서도 윤동주 선생님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의문은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가 윤동주 선생님을 좋아한 만큼 더 많이 알기 위한 오늘의 시간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하고요. 거기에 우리의 궁금증을 확 풀어주실 우리 숙명여자들에게 김은교 교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멋진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 윤동주 선생님을 다시 한번 기리면서도 또 좋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마련해 주신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은교 교수님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세계 문학을 유익하게 강연하는 시인으로 처음, 곁으로, 나무가 있다 등등의 저서가 있으십니다. 현재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철학과 시를 사랑하는 교수님으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계십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강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은교 인사드립니다. 구청장님 와서 경례해 주시고 구청장님이 예전에 보여 주셔서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해 볼까 합니다. 우리 종로구에서 이제 또 윤동주 문학관을 만들어 주셔서 그게 많은 사람들이 윤동주를 생각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윤동주가 산문을 네 편을 남겼어요. 그 중에 하나가 종시라는 산문인데 거기에 종로가 많이 나와요. 오늘 종시만 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윤동주가 지냈던 40년대 초반 때 그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서 이 시기로 돌아가셔서 이 종로가 어떠했는지, 윤동주가 종로를 어떻게 다녔는지 같이 공부해보고 우리 종로구에서 할 일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종시. 종은 이제 종점할 때 종이고요. 시작할 때 시자예요.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 네 군데예요. 그러니까 그 연변 지역하고 연세대하고 여기 수송동 하숙집이에요. 광양에 있는 정병옥 그 양조장집. 이 네 군데를 중요하게 여기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네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이 종로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로구에서 이 수송동의 계곡과 윤동주 문학관을 잇는 윤동주의 길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확대를 시킬 수 있을까 해서 윤동주를 오늘 생각을 해보는 거죠. 청와대 분수대 있죠. 거기에 효자 종점이 있었어요. 거기서 전차를 탑니다. 전차를 타고 이제 내려옵니다. 전차를 타면은 이 경복궁 벽을 타고, 이 전차가 4.19 때도 있었어요. 이 전차 종점이. 그래서 김수영 씨나 신동엽 씨나 많은 작가들 소설에 나옵니다. 종로구에서 광화문에 고 내려오는데 전차역 한두 군데 좀 살리면 어떨까? 거기에 얽힌 문학 작품들이나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옛날 것을 문학 콘텐츠로 해서 여기 많죠. 어디죠? 교토죠. 교토. 그 다음에 체코 프라하. 프라하 전차 얼마나 예뻐요. 그 빨간 전차. 우리나라 전시용으로 공릉동에서 들어왔더라고요. 노원구에서. 그래서 거기다 도서관도 만들고. 우리나라 옛날 전차 윤동주 관련 있는 지역에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윤동주가 광화문 쭉 내려오면서 그걸 글로 썼어요. 여기 소방서 있죠. 소방서 얘기도 나와요. 윤동주 글에. 근데 이 소방서가 원래 어디 있었냐면 서울 신문사 있죠. 프레스센터. 거기에 소방서 건물이 있었잖아요. 소방서에서 제일 높았던 그 소방타워가 중고소방서가 요 옆으로 이사 온 겁니다. 윤동주 글에 그게 나와요. 지금 서울시민의회인 그 건물 얘기도 나오고 남대문까지 와서 서울역에서 기차로 갈아타요. 전차에서 기차로 갈아타고 기차에서 이제 신촌역 이렇게 가는 겁니다. 신촌역에서 연세대까지 걸어가는 생활. 걷는 거 포함하면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통학이 4시간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그 길을 다녔던 겁니다. 그러면 의아하죠. 왜 윤동주가
연세대 기숙사에 있으면 되는데 왜 누상동 9번지로 옮겼을까, 이사했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 산문 원문 있죠? 한번 읽으실 텐데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종로구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윤동주. 종시. 종점이 시점이 된다. 다시 시점이 종점이 된다. 아침 저녁으로 이 자국을 밟게 되는데 이 자국을 밟게 된 연유가 있다. 일찍이 서산대사가 살았을 듯한 우거진 송림 속, 게다가 덩그러니 살림집은 왜 따로 한 채뿐이었으나 식구로는 굉장한 것이어서 한 지붕 밑에서 탈도 사투리를 죄다 들을 만큼 모아놓은 미끈한 장정들만이 욱실욱실하였다. 이곳에 법령은 없었으나 여인 금납구였다. 만일 강심장에 여인이 있어 불의의 침입이 있다면 우리들의 호기심을 저기 자아내었고 방마다 새로운 화제가 생기곤 하였다. 이렇듯 수도 생활에 나는 소라 속처럼 안도하였던 것이다. 사건이란 언제나 큰 데서 동기가 되는 것보다 오히려 작은 데서 더 많이 발작하는 것이다. 눈 온 날이었다. 동숙하는 친구의 친구가 한 시간 남짓한 문 안 들어가는 차 시간까지를 낭비하기 위하여 나의 친구를 찾아 들어와서 하는 대화였다. 자네 여보게 이 집 귀신이 되려나? 조용한 게 공부하기 작히나 좋잖은가? 그래 책장이나 뒤적뒤적하면 공부인 줄 아나? 전차관에서 내다볼 수 있는 광경, 정거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광경, 다시 기차 속에서 대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생활 아닌 것이 없거든. 생활 때문에 싸우는 이 분위기에 잠겨서 보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이거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 아니겠는가. 여보게, 자네 책장만 뒤지고 인생이 어떠하니, 사회가 어떠하니 하는 것은 16세기에서나 찾아볼 일일세. 반년, 문 안으로 나오도록 마음을 돌리게. 나한테 하는 권고는 아니었으나 이 말에 귀띔 뚫려 상푸둥 그러리라고 생각하였다. 비단 여기만이 아니라 인간을 떠나서 돌을 닦는다는 것은 한낱 오락이요. 오락임에 생활이 될 수 없고 생활이 없음에 이 또한 죽은 공부가 아니랴. 하여 공부도 생활화하여야 되리라 생각하고 불일레의 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내심으로 단정해버렸다. 그 뒤 매일같이 이 자국을 밟게 된 것이다. 나만 일찍이 아침거리에 새로운 감촉을 맛볼 줄만 알았더니 벌써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에 포도는 어수선할 대로 어수선했고 정류장에 머물 때마다 이 많은 무리를 죄다 어디 갔다 터뜨릴 심상인지 꾸역꾸역 잡고 박아씻는데 늙으니 젊으니 아이 할 것 없이 손에 꾸러미를 안든 사람은 없었다. 이것이 그들 생활의 꾸러미요 동시에 권태의 꾸러미인지도 모르겠다. 이 꾸러미들을 든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씩 뜯어보기로 한다. 늙은이 얼굴이란 너무 오래 세파에 짜들어서 문제도 안 되겠거니와 그 젊은이들 낯짝이란 도무지 말씀이 아니다. 열이면 열이 다 우수 그것이요. 백이면 백이 다 비참 그것이다. 이들에게 웃음이란 가물의 콩싹이다. 필경 귀여울이라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수밖에 없는데 아이들의 얼굴이란 너무나 창백하다. 혹시 숙제를 못해서 선생한테 꾸지람 들을 것이 걱정인지 풀이 죽어 쭈그러뜨린 것이 활기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 내 상도 피련코 그 꼴일 텐데 내 눈으로 그 꼴을 보지 못하는 것이 다행이다. 만일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듯 그렇게 자주 내 얼굴을 대한다고 할 것 같으면 벌써 유사하였을는지도 모른다. 나는 내 눈을 의심하기로 하고 단념하자 차라리 성벽 위에 펼친 하늘을 쳐다보는 편이 더 통쾌하다. 눈은 하늘과 성벽 경계선을 따라 자꾸 달리는 것인데 이 성벽이란 현대로서 캄플라지한 옛 금성이다.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으며 어떤 일이 행하여지고 있는지 성 밖에서 살아왔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알 바가 없다. 이제 다만 안가닥 희망은 성벽이 끊어지는 곳이다. 기대는 언제나 크게 가질 것이 못 되어서 성벽이 끊어지는 곳에 총독부, 도청, 무슨 청구관, 채신국, 신문사, 소방서, 무슨 주식회사, 부청, 양복점, 고물상 등 나란히 하고 연달아 오다가 아이스케이크 간판의 눈이
잠깐 머무는데 이놈을 눈 내린 겨울에 빈 집을 지키는 꼴이라든가 제 신분에 맞지 않는 가게를 지키는 꼴을 살짝 필름에 올리어 본달 것 같으면 한 폭의 고등 풍자 만화가 될 터인데 하고 나는 눈을 감고 생각하기로 한다. 사실 요즘 아이스케이크 간판 신세를 면치 아니치 못할 자 얼마나 되랴. 아이스케이크 간판은 정열에 불타는 염소가 진정코 아스럽다. 눈을 감고 한참 생각하노라면 한 가지 거리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도덕률이란 거추장스러운 의무감이다. 젊은 녀석이 눈을 딱 감고 버티고 앉아있다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서 번쩍 눈을 떠본다. 하나 가까이 자선할 대상이 없음에 자리를 잃지 않겠다는 심정보다 오히려 아니 꼽게 본 사람이 없으리란 데 안심이 된다. 이것은 과단성 있는 동무의 주장이지만 전차에서 만난 사람은 원수여 기차에서 만난 사람은 직이라는 것이다. 따는 그러리라고 얼마큼 수긍하였었다. 한자리에서 몸을 비비적거리면서도 오늘은 좋은 날씨로시다. 어디서 내리시나요? 쯤의 인사는 주고받을 법한데 이런 방구 없이 뚱한 꼴들이 자키나 큰 원수를 맺고 지내는 싸이들 같다. 만일 상냥한 사람이 있어 유만쯤의 예의를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전차 속의 사람들은 이를 정신이상자로 대접할 게다. 그러나 기차에서는 그렇지 않다. 명함을 서로 바꾸고 고향 이야기, 행방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주고받고 심지어 남의 여로를 자기의 여로인 것처럼 걱정하고 이 얼마나 다정한 인생인 거냐. 이러는 사이에 남대문을 지나쳤다. 누가 있어? 자네 매일같이 남대문을 두 번씩 지날 터인데 그래 늘 보고 나는가? 라는 어리석은 듯한 멘탈 테스트를 낸다면 나는 아연해지지 않을 수 없다.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본달 것 같으면 느리 아니라 이 자국을 밟은 이래 그 모습을 한 번이라도 쳐다본 적이 있었던 것 같지 않다. 하기는 그것이 나의 생활에 기난 일이 아님에 당연한 일일 게다. 하나 여기에 하나의 교훈이 있다. 횟수가 너무 잦으면 모든 것이 피상적인 것이 되어버리니라. 이것과는 관련이 먼 이야기 같으나 무료한 시간을 까기 위하여 한마디 하면서 지나가자. 시골서는 제노라고 하는 양반이었던 모양인데 처음 서울 구경을 하고 돌아가서 며칠 동안 배운 서울 말씨를 섣불리 써가며 서울 거리를 손으로 형용하고 말로써 떠벌려 옮겨놓더란데 정거장에 턱 내리니 앞에 고색이 창연한 남대문이 반기는 듯 가로막혀 있고 총독부 집이 크고 창경원에 100가지 금수가 봄직했고 덕수궁의 옛 궁전이 회포를 자아냈고 화신 승강기는 머리가 횡했고 본정엔 전등이 나처럼 맑은데 사람이 물 밀리듯 밀리고 전차란 놈이 윙윙 소리를 지르며 연달아 달리고 서울이 자기 하나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우쭐했는데 이것쯤은 있을 듯한 일이다. 한데 걔도 방정꾸러기가 있어. 남대문이란 현판이 참 명필이지요. 하고 물으니 대답이 걸작이다. 아 명필이고 말고 남자, 대자, 문자 하나하나 살아서 막궁 들거리는 것 같대. 어느 모로나 서울 자랑하려는 이 양반으로서는 가당한 대답일 게다. 이분에게 아현동곡의 막바지에 아니 치벽한데 말고 가까이 종로 뒷골목에 무엇이 있던가를 물었다면 얼마나 당황해 했으랴. 나는 종점을 시점으로 바꾼다. 내가 내린 곳인 나의 종점이요 내가 타는 곳이 나의 시점이 되는 까닭이다. 이 짧은 순간 많은 사람들 사이에 나를 묻는 것인데 나는 이네들에게 너무나 피상적이 된다. 나의 휴머니티를 이네들에게 발휘해낸다는 재주가 없다. 이네들의 기쁨과 슬픔과 아픈 데를 나로서는 측량한다는 수가 없는 까닭이다. 너무 막연하다. 사람이란 횟수가 잦은 데와 양이 많은 데는 너무나 쉽게 피상적이 되나 보다. 그럴수록 자기 하나 간소하기에 분망하나 보다. 시그널을 밟고 가는 기차는 유행 떠난다. 고향으로 향한 차도 아니건만 공연히 가슴은 설렌다. 우리 기차는 느릿느릿 가다 숨차면
가정거장에서도 선다. 매일같이 웬 여자들인지 주릉주릉 써있다. 제마다 꾸러미를 나눴는데 예의 그 꾸러민 듯있다. 다들 방년된 아가씨들인데 몸매로 보아하니 공장으로 가는 직공들은 아닌 모양이다. 얌전히들 서서 기차를 기다리는 모양이다. 판단을 기다리는 모양이다. 하나 경망스럽게 유리창을 통하여 미인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피상법칙이 여기에도 적용될지 모른다. 투명한 듯하여 믿지 못할 것이 유리다. 얼굴을 찢게 넣은 듯이 한다든가 이마를 좁다랗게 한다든가 코를 말코로 만든다든가 턱을 조개턱으로 만든다든가 하는 아키를 유리창이 때때로 감행하는 까닭이다. 판단을 내리는 자에게는 별반 이해관계가 없다손 치더라도 판단을 받는 당자에게 오려던 행운이 도망갈는지를 누가 보장할 소냐. 여하간 아무리 투명한 커플일지라도 깨끗이 벗겨버리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윽고 터널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데 거리 한가운데 지하철도도 아닌 터널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냐. 이 터널이란 인류 역사의 암흑시대여 인생 행로의 고민상이다. 공연이 바퀴 소리만 요란하다. 구역날 악질의 연기가 스며든다. 하나 미구의 우리에게 광명의 천지가 있다. 터널을 벗어났을 때 요즘 복선 공사에 분주한 노동자들을 볼 수 있다. 아침 첫 차에 나갔을 때 일하고 저녁 늦차에 들어올 때에도 그네들은 그대로 일하는데 언제 시작하려 언제 그치는지 나로서는 헤아릴 수 없다. 이네들이야말로 건설의 사도들이다. 땀과 피를 아끼지 않는다. 그 육중한 도라쿠를 밀면서도 마음만은 요원한 데 있어 도라쿠 판장에다 서투른 글씨로 신경행이니 북경행이니 남경행이라고 써서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밀고 다닌다. 그네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그것이 고력의 위안이 안 된다고 누가 주장하랴. 이제 나는 곧 종실을 바꿔야 한다. 하나 내 차에도 신경행, 북경행, 남경행을 달고 싶다. 세계 일주행이라고 달고 싶다. 아니 그보다도 진정한 내 고향이 있다면 고향행을 달겠다. 다음 도착하여야 할 시대의 정거장이 있다면 더 좋다. 내일 긴 글을 여러분 읽으셨습니다. 윤동주 산문 중에서 종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한번 종로구청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리일지 모르지만 10여 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봤습니다. 이 철험이란 책은 윤동주 씨 110여 편을 제가 정리해서 해설한 책이고 책에 나무가 있다라는 윤동주 생각하면 여러분 별만 생각하시는데 나무라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중요하고 산문에서 제가 나무가 있다라는 구절이 있어서 제목을 했는데 저거는 산문 네 편을 분석한 책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편을 지금 읽은 거예요. 산문 네 편 중에 한 편을 여러분들 처음 읽으셨죠? 예, 종로로 이사하기 전에 기숙사가 바로 요겁니다. 여기 있는 기숙사 핀슨홀이라고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연세춘추사라고 신문사가 있었는데 완전히 건물 전체를 문학관으로 지금 개조를 했습니다.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자체를 지금 완전히 문학관으로 다 개조를 했어요. 글자가 위에서 보면 십자가 같이 생겨서 여기가 신학관이었어요. 옛날부터 채플이 있고 여기입니다. 여기서 윤동주가 생활을 했죠. 이 건물입니다. 윤동주 저기 윤동주 있죠. 그 다음에 강처중, 송몽규 셋이서 같은 방을 썼어요. 셋이서 같이 방을 쓰다가 거기입니다. 지금 읽으신 부분 보면 앞부분에 세상을 알려면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이제 친구가 와서 해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이 이 강처중이라는 사람인데 여기 보면 이제 강처중이라고 이름이 나오죠. 이 강처중은 고등학교 때 이 책임 대원 해가지고 시골 돌아다니면서 동아일보에 강처중 많이 나오거든요. 그 분화르도 운동 있잖아요. 그거 했어요. 고등학교 때. 여기 적혀있는 내용이 이거거든요. 뭐 성경, 지리, 역사, 유희, 창가 이런 걸 가르쳤다고요. 그래서 한글과 일용계수, 산수죠. 한 20명 정도를 가르쳤는데 여러 피서온 분들도 같이 가르쳤다고. 그래서 강처중이 이런 일을 하고 다닌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고등학생들하고 차원이 틀려요. 경향신문 기자를 했거든요. 정지용이 경향신문 주필로 있을 때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윤동주 의자 이런 걸 다 기증을 해가지고
강초중이 윤동주를 만진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중요한 사람이죠. 근데 경향신문을 있으면서 남로당 그 공작 활동을 했다고 잡혀요. 그래서 사형을 당합니다. 6.25 끝나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신문에도 사형당한 걸로 나오는데 가족이 살아계시거든요. 사형 안 당했대요. 신문엔 그렇게 나오고 아버지가 집에 왔대요. 그래서 풀려났는데 러시아도 도망간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가족들은 증언하고 그 이유는 모른다고. 그래서 윤동주에게 굉장히 그 사회적인 자극을 줬던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은 계열의 큰 인물이죠. 큰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친구의 친구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강초종은 아닌 것 같아요. 연세대 기숙사가 지금은 시내지만 옛날엔 시골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초종 같은 친구가 거기 있으면 잘 모르니까 시내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상동 9번지로 들어갑니다. 윤동주가 38학번인데요. 윤동주 38학번을 외우기 쉽게 같이 외워볼까요? 윤동주는 38산. 얘는 안 까먹죠? 1917년생인데 윤동주가 공부 잘했을까요? 잘한 편인데 아주 잘한 건 아니에요. 고등학교 시험 쳐서 떨어졌잖아요, 숭실. 그래서 재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초등학교 때 용종으로 이사 올 때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2년 학생처럼 돼서 학교 들어와요. 그래서 윤동주 동기들은 윤동주보다 나이가 두 살이 어리거나 한 살이 어리거나 다. 39년 9월 달부터 글을 안 써요. 그걸 저는 침묵기라고 합니다. 39년 9월부터 40년 12월까지 1년 2개월을 그때 뭐가 있었냐면 결정적인 게 소시카임의 창씨개명이에요. 그렇게 끝끝내 애를 쓰다가 마지막에 이제 히라누마라고 바꿔요. 그 성씨를 심줄소사하고 잊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학교 생활이 음식이 나빠진 거예요. 전 시내로 들어가 보자.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가자고 된 거죠. 친구의 친구가 와서 여기 있지 말고 성 안에 들어가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식사가 너무 나쁘고 성 안으로 들어갈 거를 생각합니다. 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 13개를 근데 4월 때에 정병옥이랑 입학을 해요. 이 친구를 그러니까 사람 잘 만나야 돼요.